예. 대공개 정치일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새로운 게스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왜 박수 쳐줘요? 아니, 뭐 아니, 당선됐나요? 아니, 아니, 역할을 아니, 아니, 많이 아니, 하셔가지고. 아니요. 아니 이발하고 오셨어요? 아, 예, 이발도 하고. 아유, 동접 4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이채양명주 홍보대사로 이번에 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예. 야권의 압승에 우리 안진걸 소장의 역할이 99.2%는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동작을 무려 7번이나 갔는데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동급이 한번 되려고 아하. 이재명 대표 7번 갔다 열래 저도 7번을 갔는데 네. 유세차도 타보고 1인 시도 해보고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별걸 유튜브 방송까지 다 했는데 네. 찝찝하네요. 그러나 그것도 민심이니 제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말았냐면 들었습니다. 옆에서 아,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 제가 두 가지 짧게 물어볼게요. 예. 안진걸 소장님께. 1. 윤석열 바뀐다 안 바뀐다?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신임 변호사님 잘 이야기하시던데요. 근본이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한번 개고기는 영원한 개고기. 네. 맞아요. 한번 양두근은 영원한 양두근입니다. 그럼 2번. 예. 안 바뀔 게 뻔한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헌이나 뭐 탄핵을 통한 조기종식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섣불리 꺼내기보다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요. 이창명주, 오특고전, 물경민심 등등이 쌓이고 쌓여서 물경민심은 또 뭐예요? 물가폭등, 경제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물경민심. 물경이 이제 엄청난이라는 뜻인데 이번 선거가 물경민심이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맞아요. 물경 분노 민심인데 물가폭등, 경제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인데 그것들을 당장 아까도 지적하셨잖아요. 결산을 지금 법률 어기면서 날짜를 총선으로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한 누군가 정리한 거 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것들 이 정부 들어서는요. 그런 건 하나씩 하나씩 결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그것을 막 서둘러서 하고 막 거칠게 하면 또 탈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개혁신당까지 해서 192석이잖아요. 거기서 잘 소통하고 야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하는 때 민심과 함께 줄탁동기라고 하나요? 국회 안에서의 분노와 국회 밖에서의 어떤 민심의 호응이 올 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른 내용으로 좀 봅시다. 이번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총리 바꾸고 뭐 참모들 바꾸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김건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뽀로로 기어나와가지고 애국 같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꼬리 감추고 숨어 있었던 것밖에 안 되는데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야죠. 어떻게 내놓으면 될까요, 신임 위원장님? 근데 뭐 김건희 여사를 누가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수준으로 저는 뭐 누구도 법위에 저는 뭐 있을 수 없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그동안에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땅 논란이나 뭐 명품배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사유했다라는 조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가담된 게 아니라면은 가타부타 뭐 진실 여부를 본인이 독점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게 가장 맞지만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는 뭐 사전투표장도 몰래 가시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그런 사감에 따라서 비호하지 마시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실규명에는 협조를 하셔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뭐 더 큰 일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한 평론가, 조국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 원내 진입하면 제1호로 한동훈 특검법안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안도 어디 가서 좀 다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건 민주당이 오히려 주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쌍특검법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쌍특검법도 하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도 하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해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일 먼저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특검법은 요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국민의힘에서 극렬 저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차기 대권주자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내놓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좀 해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때요?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안이라든지 한동훈 특검법안 이제 방향을 좀 잡아야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는 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 당연히 국민적 감정이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적합한 부합한 정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계속 이제 문 대통령 얘기만 하니까요. 민주당의 역할이 지금은 훨씬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정하게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총선 때 나왔던 것처럼 메가시티 같은 것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국가 큰 틀 안에서 국가를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들을 먼저 민주당이 선점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국정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죽도 밥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물가 문제나 경제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전하고 다르게 민주당이 책임성 있게 가져나가면서 야권을 하나의 대우로 자꾸 이렇게 묶어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압박해 들어가야지 결국 뭐 개헌 얘기까지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민주당이 좀 유능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 의석, 의석수만 많이 가지고 지난 2년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쟁에 몰입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도구로 민주당을 쓴 거지. 예. 민주당이 뭐 유능하고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유능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한번 또 추진력을 볼만 하지요. 이재명 대표 당선 소감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남자친구 상식이님 안진걸 소장님 기여도가 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걸 보내주셨고 헤이즐러님 안진걸 소장님이야말로 비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래요. 변함없이 님 4만 2천 원. 아, 동접자 수 4만 2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해단식을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예,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모두 얘기를 하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민주당이 맨 먼저 예. 해야 될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투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왜 이게 철저한 수사 그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득 있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슈가 엄청 분산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이 뽑은 100개 정도 되고 조표도 뭐 우리가 가장 압축한 게 이태양 명주인데 조금 더 있거든요. 뭐 고발사주라든지 특활비 막 엄청나게 써댄 거라든지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하나 해주고 근데 사실 민심은 지금 그것만 조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이번에 키워드가 뭐 이종섭, 윤석열, 김건희 뭐 대파 이렇게 나오네요 벌써 이번 선거에 근데 대파가 큰 이슈가 됐던 건 그만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가재난지원금 25만 원 공약도 내걸었는데 충분히 여당이라든지 정부를 설득도 하고 김철근 총장님 잘 말씀해 주는데 설득은 또 유능함이거든요. 굉장히 잘 입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막 밀어붙이는 것만이 유능함이 아니라 설득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 그래서 고물가 시대의 민생 파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정책과 제도와 대안과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요 하면 저는 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야당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또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조국 신당과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조국 신당이 12석이에요? 13석이에요? 12석입니다. 12석. 뭐 지금 이제 원내 제3당이 됐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줘서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법을 바꾸면 돼요. 원내 뭐 법도 아니죠. 뭐 국회법. 국회에서 그 법이에요. 아니면은 조그만 규칙이에요. 20석인데 10석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10석으로 바꾸면 돼요. 법 개정을 하면 국회법 개정상 국회법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게 더 좋은지 조국 대표의 당선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국 신당 역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환 평론가. 굉장히 중요했죠. 시기상으로 보면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창당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2월 말까지 민주당의 공천 여파가 이어졌거든요. 그때 민주당 강북도 위험할 정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도 20석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2월 말이에요. 근데 3월 3일 날 조국 혁신당에 창당 선언하고 3월 4일 날 공교롭게도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부터 이제 이종석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황상무 뭐 언론이 회칼 테러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그동안에 묵혀뒀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서울의 민심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한 타이밍 늦게 PK 민심도 확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을 줬던 게 조국혁신당이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이게 사실 뭐 어느 당도 마찬가지지만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정권 심판론을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조국혁신당에 흡수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분노가 끌었던 분들을 조국혁신당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죠. 조국신당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1호로 발의하겠다고 했죠.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유세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유학 갈 거라고 했는데 안 간다.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고? 공공선? 공사와 공공선. 공공선? 공공선이 어디 공공근로 뭐 이런 건가요? 한동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영걸 소장님? 아, 근데 볼 때마다 자기 과시, 그다음에 자기 최고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아닌가요? 뭐 나는 검사로 출세가 다 됐습니다. 그때도 생각나는데 글쎄요, 근데 이미 지금 뭐 기사만 봐도 벌써 한동훈 책임론도 나오고 한동훈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유학은 안 간다 하더라도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언제 잠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돈하고 무슨 상관? 이게 이제 재력도 있으니까 온갖 양쪽 다 집안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아니 특검법 발의하면은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해야죠.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아니 송영길 대표도 들어와서 갑자기 쉬게 해준다고요? 예.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11시 한다고 그러던데 뭐 얘기했어요? 뭐 비대위원장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게 제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앞으로 계획과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 공공선 얘기 안 했어요? 공공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게 굉장히 가시처럼 이렇게 박히잖아요. 뭐 일단 어디 유학은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든 갈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장면이 오늘 한 건가요?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뭐라고 그랬는지?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앞으로 한동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했는데 그건 뭐 선거 패배 이후에 당연한 수순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아마 관심사일 텐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국민적 지지가 있거나 역사적인 어떤 소명을 가졌을 때 정치를 더 하거나 뭐 대통령도 꿈꿀 테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00일 동안 아주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가진 역량은 정말 요만한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좀 책임을 감당하면서 매우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설도 뭐 하루에 10번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이 없는데 네. 그 내용을 어거지로 짜맞추고 만들어내려니까 뭐 같은 말도 한두 번이죠. 그걸 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본인도 얼마나 그 힘들었겠는가라는 좀 인간적인 면면은 들고요. 저는 이제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힘드니까 우리 정치에 이런 악영향 미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치 외에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검사 생활만 하셔가지고 좀 폭이 좁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알아보시면 많으니까 좀 좋은 일들 많이 하시면서 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막판에 갈수록 한동훈 약발이 떨어지고 뭐 약발을 떠나서 자고 뭐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한동훈이 지원유서 온다고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누가 해도 그것보다는 낫다.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던데 김철구 총장은 선거 때 한동훈 역할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바타였잖아요. 윤석열 아바타. 아바타인데 들이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나요? 싸움을 하는 척했죠. 그건 약속 대련이라고 봅니까? 저는 하는 척했고 결국은 제압당했고. 그럼 뭐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냐, 차별화할 수 있느냐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정치력이고 정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윤석열 아바타 역할 이상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치를 더 하고 싶을 겁니다. 그 본인이 현장에 가서 이른바 현장 뽕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셀카도 찍고 뭐 연설에서 환호도 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엄청 인기 있는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성장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착각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정치는 더 하고 싶을 건데요. 일단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국내에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복귀 시점을 이제 노리겠죠. 그 복귀 시점은 아마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그 중에 하나를 노려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국내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원탑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하고 싶어도 당내에 남아있으면 계속 분란이 생길 거거든요. 틀림없이 선거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선거 책임론을 두고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벌써부터 한동훈이 요구한 거 다 들어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종석 호주대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뭐 황상무 저 시민사회 수석 사퇴시키라고 해가지고 자진 사퇴했던 거고 그리고 의정 갈등에서 대화하라 그래서 대화했고 하라고 한 거 안 받은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당내 분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듣기로는 이미 어느 대학, 미국의 모 대학에서 뭐 유학 그거 그것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리를 좀 비워주는 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갈등을 피하면서도 뭔가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그걸 좀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네. 네. 저도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남은 꿈은 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뭐 대선 아마 나가려고 할 텐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야 될 느낌은 국민들한테 신선함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희망 그러니까 이런 호감도가 좋아야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좋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굳이 미워할 이유 뭐 있습니까? 근데 저분의 말을 들으면요. 정치인으로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상대에 대한 비난과 네. 조롱과 또 과도한 비판들을 너무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이 많은 거죠. 그러면 들으면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게 불쾌합니다. 그런 건 아니군요. 네. 들으면 불쾌합니다. 예. 네. 아유, 맞습니다.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처음에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다 하더라도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대권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사건건 야당하고 싸우려고 한다거나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하고 2조 심판론 얘기하고 아무리 전략을 짜줬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맨 앞에서 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뱉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누더기가 돼버렸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바짝바짝 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뭐 어떤 민생 문제나 뭐 미래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하나도 내놓지 않고 저렇게 그냥 돼버리니까 이제는 당근에 내놔도 안 사는 지경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당근만 그렇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큰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지금 깨달을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권력이 상당히 취했던 것 같아요. 김창룡 총리의 말씀처럼 가면 어쨌든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은 와서 환호하죠. 그래도 좋아서가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자기 당의 대표인 거잖아요. 거기서 막 우우하겠어요. 지지자들 모여서. 근데 거기 완전히 취해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그러면 박수가 더 커지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뭐 개 같은 뭐 쓰레기 발언도 쓰는데 야 한동훈 입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뒷구멍이라는 단어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뒷구멍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음습하고 굉장히 좀 굉장히 느낌이 안 좋잖아요. 요즘 우리가 다 순화해서 그냥 디로라고 하거든요. 디로나 뭐 슬쩍. 근데 그런 말도 막 하대요. 그 후지다 이런 말. 예. 그러니까 그런 공적 언어에서는 가급적 안 써야 될 언어도 막 남발하고. 근데 본인은 그게 박수가 쏟아지니까 좋아. 막 얼굴이 좋고 셀카 막 찍고 방방 뛰고 그 영상 몇 개가 있어요. 후보를 띄워야 되는데 후보 두 명 어깨 짚고 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셀카 찍어서 이혼모 얼굴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뭔 어디서 막 사람 많이 모인다 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 애기 때 서울 구경 시켜주는 것처럼 본인이 막 펄쩍펄쩍 뛰고 이러면서 완전히 뽕에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보다 인기가 더 있구나 권력도 낫았구나 그래놓 근데 윤석열 김건희만 생각하면 말을 못해 왜냐면 김건희 김만 꺼내면 또 부용 부이토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 같거든요 불러다가 어깨 툭 치면서 야 너 내 부활한 거 잊지 마 윤석열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고 그 속에서 굉장히 고뇌한 흔적을 보입니다 안진걸 소장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술집 같아 아직 예.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딱 그런 느낌이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보통 2시 오후 그러니까 오전이어도 10시 11시 오후 2시 3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보통의 나이 드신 분들, 그 아줌마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가거든요. 그분들은 다 보수예요. 보수가 그렇죠. 많이 모이는 예, 그 시간입니다. 오후에. 그리고 당에서, 당 기조국이나 이런 데서 일정을 짜줄 때 그런 데를 주로 많이 처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완전히 이제,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가기만 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고 지지하고 이게 완전히 확산이 돼서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나리아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도망간다는 거네. 주미영님, 도주 막아야 합니다. 박중성님, 감옥에 유학 한번 다녀오는 거 괜찮지. 봉만삼님,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는 물러나고 국무총리로 가겠습니다. 크크크크. 에이. 정자평님, 아, 압권인데요. 호주 대사로 갈 것 같습니다. 아, 호주 대사 좀 민망하니까 옆에 뉴질랜드 대사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문제점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신경에서 항상 지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피고인, 피의자, 범죄자로 몰아요.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예를 들면 옛날에 거친 보수 진영의 지도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많은 뭐 범죄 뭐 예를 들면 비리혹이 있는 사람 아니냐 정도로 지적을 하지 그냥 본인이 무슨 신이야. 넌 범죄자야. 근데 범죄자로 지목하는 사람도 매우 많아요. 뭐 이재명 지목했다, 조국 지목했다, 송영길 지목했다, 심지어 이준석도 막 갔다가 막 혼자 지가 모든 걸 주관하는 듯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성찰도 없고 입에 나오는 건 정책도 없고 남비난밖에 없고 그것도 다 범죄자라고. 어차피 여야가 결국은 또 국회 들어가면 사실 대화하고 타협도 해야 되는데 그냥 범죄자로 그렇게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는 아주 안 맞는 사람이라는 평, 저는 국민적 평가 내려도 뭐요. 그리고 이 사람 또 정치를 저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보통은 정치 입문하면 제일 먼저 SNS 때 개설하거든요. 한동훈은 전혀 안 해요. 그냥 국민들이나 일반인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SNS 한 거 보셨어요? 페이스북, 트위, 유튜브. 그거 안 하나요? 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자체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가면 그냥 인지도 높으니까 와 하는 게 쳐갖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검찰의 어떤 특수부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할 것 같은데요. 정신조사나 이런 것 좀 많이 해봐가지고 딱 보면은 뭐 일종의 이제 각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털면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거의 습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 정도 인식 수준을 갖고 정치를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원래 그 국회의원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선거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국회의원을 단련시키는 겁니까? 그 과정 한 번도 안 밟고 그냥 바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몹쓸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 정치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배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몸을 낮춰야 나한테 표를 주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싹 생략하고 들어와서 마치 여의도 사투리 안 하면 나 모든 걸 내가 해버릴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치 혐오 같은 걸 반정치를 가지고 먼저 내세우게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습성을 못 바뀌면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요. 한동훈을 대표로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렀는데도 백석을 넘겼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봐요. 정말 저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아무개님 딱 미친 애 같았습니다. 아, 정말 보면서 그런 마음 지지자들은 정말 좋아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그 선배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분 골프 잘 치세요? 그랬더니 엄청 잘 치지.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렇게 못 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폼으로 그렇게 잘 치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친다는 얘기인지 못 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정훈이 꼭 그래요. 그 아까도 제가 저만 그렇게 느끼겠느냐. 자윤희 님이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래도 지역구 다니면서 지원했는데 대체로 그러면 안쓰러움이 조금이나마 생기지요.
그런데 한동훈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든다는 게 한동훈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게 단순히 뭐 내용이 없다, 영혼이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왜 돌아다니는가, 그냥 대표를 줬으니까, 그냥 윤석열이 자기 대신해서 선거를 치르라고 해준 거니까. 보스 형님도 재밌는 걸 하나 주셨네요. 죽 사업이나 하거라, 깐죽 사업. 그 뭘 보여줬냐 이거예요. 정치를 본인이 하겠다고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너 반장해 해서 반장해서 했는데 그래도 나올 때 뭔가 좀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서 배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면 특히 이제 여당 대표 선거 직전에 하면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막 1등에 거의 막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거의 자아도취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선 6선의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때 당대표를 하면서 거의 대선이 눈앞에 와 있었죠. 1등 계속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한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언제 정치를 해봤어야죠. 머리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선 후보 지지도와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그 막 사람들이 열화 같은 박수와 뭐 호응 이런 거에 완전히 저는 갔다. 그러니까 거의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른바 당에서 짜여진 일정대로 짜여진 메시지대로 그냥 본인의 생각하고는 별 그거 없이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본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집권당인 이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일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다.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 듣다 보니까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가 생각나네요. 예. 법무부 장관 때도 똑같은 태도였어요. 예. 법무부 장관이면 최소한 국회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건데 최소한 좀 이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피의사실 줄줄줄 읊어가면서 그냥 야당 대표 범죄자 만들어 놓고 그걸 서슴없이 하잖아요. 아무리 검사라고 하지만 변호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그런 게 한동훈을 망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기 전에 그냥 윤석열이 권력을 줬잖아요. 권력을 줬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뭐 당원들이 선거로 뽑았습니까? 그냥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아볼 수도 없고 그냥 하면 따라와 그러면 되니까 된 줄 알았죠. 근데 그 평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슈크림님,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든다는데 야는 볼수록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떨어질 정도 없었지만. 정규재 씨라고 있죠. 그 펜앤드마이크인가? 예, 예, 예. 한동훈의 표정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이 정규재 씨 글을 올리기 전에 한동훈 그 발표 났을 때 표정을 먼저 좀 보여줘 보실래요? 그걸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예. 저 표정. 자, 저 표정을 보고 정규재 씨가 쓴 글인데 저 표정하고 한번 대비하면서 들어보세요. 웃는 표정인데 가만히 보면 웃지 않는다. 화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화가 난 것 같지 않다. 열심히 무언가를 외치는 것 같은데 적당히 말한다. 그래서인지 목이 쉬지도 않는다. 옷을 늘 갈아입는다. 국힘당 규정복은 절대로 입지 않는다. 아이폰을 쓴다. 24자리 복잡한 비밀번호를 쓴다. 그 폰을 검찰에 제출한다. 24자리를 보통의 생활 속에서 쓸 수는 없다. 검찰이 수사한다니 얼른 만들어 걸어둔 것이다. 간특하다. 강남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그 이름도 위험이 넘치는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산다. 자식은 미국에 유학가서 한국엔 없다.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브리프다. 참 2중 3중의 위선덩어리다. 이렇게 글을 썼군요. 정규재 씨가 보수 쪽 아니에요? 맞죠. 맞죠. 네. 한동훈한테 원래 저렇게 비판적이었나요?
좀 돌아섰다고. 네, 언제부턴가 윤석열과 네. 그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특수부 검찰 이 하나회라고 불리는 이 검찰이 권력의 신여였는데 지금은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 그냥 권력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거의 청산에 가까운 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놔두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특수부 검찰의 하나의 행태들은 저는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되는지를 가장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준 교과서 같은 케이스가 전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전혀 내공이 없고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위선과 저런 모순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권력이 주어져서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권력의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행태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한쪽은 순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간사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악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한다거나 법무부 장관이 자기들한테 수사 주의를 하려고 한다거나 수사 개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저항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법무부를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가 검찰 인사를 다 내버렸잖아요. 그 예전 자기가 검사 같았으면 그거 받았겠습니까? 그 항명하겠죠. 이전에도 다 집단 항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고 그냥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왔는데 그 이전의 일들은 완전 싹 까먹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기보다는 아주 손쉽게 이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유열님, 윤석열과 똑같아요. 술 안 먹는 것만 빼고.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진작에 얘기한 겁니다. 술 안 먹고 말빨은 윤석열. 윤석열. 좀 젊은 윤석열. 돈빵성님, 한동훈 언급하기 입만 아픕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더 시급합니다. 예, 한동훈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신주영님이 한동훈 이름 가지고 아주 재밌는 삼행시를 소개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한동훈 운 좀 날려주세요. 한 한심했던 동 동훈이의 훈 훈훈한 결말. 재미있게 예. 잘 만드셨네요. 신주영님 이치향 명주 대표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영님만 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다 신청하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치항명주 심판해야 되거든요. 보수형님 TV 궁금하시죠? 손에 밴드는 왜 붙인 거야? 벽이라도 쳤냐?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악수를요 한번 보수형님도 하루에 1000번 해보세요. 작살납니다 이거. 악수를 계속 많이 하니까. 근데 본인이 뽕 맞아가지고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멍이 다 들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악수할 때 꽉 쥐지 마세요. 그 죽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번 잡아주셔야지. 우리는 이재명 대표 좋아서 한번 잡고 뭐 그렇지만 그분은 하루에 몇 명이나 잡겠어요. 그쵸? 수도 없죠. 예. 그래 그 전에 박근혜 네, 맞아요. 붕대 감고 후보도 이게 붕대 감고 다니고 이렇게 몰래 손을 뒤로 이렇게 확 빼는 것도 예. 당시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손이 아프셨나 봐요. 아프죠. 확 뒤로 확 빼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 지도 큰 지도자들하고 악수를 많이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DJ나 이런 분들은 손을 잡지를 않습니다. 손만 빼죠. 대고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아프니까. 그리고 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렇게 청와대 이제 가서 우리 그 앵커들 불러서 오찬을 하셨는데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경호실에서. 손 꽉 잡지 마시고. 근데 우리 총장님도 후보로 나오셔서 그때 진짜 손이 많이 아프셨... 아니 저는 이제 악력이 세니까 저는 세게 잡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꽤 세게 잡아주면 예. 더 좋죠. 한동훈 얘기까지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바로 그냥 해결을 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 패널께서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부담스러운 질문을 주셨어요.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제 반범야권의 움직임도 중요한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이 대우각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위인이 아니라고 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예요? 저는 일단 그 현명한 유권자가 현명한 정치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권자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뛰어나갈 준비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20% 초반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질 정도가 되면 이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일단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대통령이 태도를 안 바꾸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걸 하시더라도 계속 지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스타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바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래도 안 바뀌어? 이래도 안 바뀌어? 계속 경고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반대로는 민주당의 능력,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투표를 한다 생각하시고 경고 메시지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줘라. 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줬는데 저 김철근 총장께서 제시하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사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예. 뭐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달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할까. 사실 지금 100석이 넘어섰기 때문에 108번대라고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납작 국민들에게 엎드려서 반성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3년이 남았습니다. 뭐 오늘 취임한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라도 좀 밝히고 하면 그래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벌써 없는 거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그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이렇게 뭐가 결정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사실상 해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또 예를 들어서 압박을 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게 검사 출신에다가 특히 특수부인데 아빠가 해온다고 이렇게 느끼면 바로 반발하고 고개 쳐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도 실제로 수단이 잘 안 될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건 행사하고 예. 그다음에 네. 정치적으로 민심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니까 정치와 그 입법 권력을 동시에 행사를 해서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네. 대외 정책도 본인 스스로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이렇게 해서 억지 어거지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다 보면 완전히 진짜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글쎄요. 뭐 본인은 원하진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바꾸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 정말로 이분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자꾸 더 머리에 생각만 많아지게 뭘 바꿔라 이렇게 주문하면 전 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통하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정치가 사과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발견됐을 때 사과하면은 밀리면 죽는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다 양진영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계속 안 하는 것이 지금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대화인데, 정치는 대화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날까요? 지금 거대하게 압승을 거둔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인데 만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안 만나면은...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게,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기존에 해놓은 말들이 너무 본인이 많아서 범죄자와는 대화 안 한다라는 게 본인의 소신 아닙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소신으로 이미 돼 있는 사람이라 전 이재명 대표랑 만나자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만나줄까요? 뭐 그 부분도 문제지만 아니 이제는 본인도 범죄자랑은 얘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겸상 안 하겠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해놨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랑 대화도 전 앞으로 안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기대를 안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참모들이 잠재적 범죄자와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피차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야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은 저는 너무 목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과라는 것도 진정성 있을 때 할 때 의미가 있지 뭐 어거지로 받는다고 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에 매달리기보다는 대국민 소통을 저는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간다. 그 DJ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반보만 앞서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국민들을 좀 아우르는 통합의 행보를 좀 야당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좀 결단할 때는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이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그래도 200석까지는 아니지만 200석에 뭐 미달하는 최대치의 힘을 지금 몰아준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국회의원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준 힘에 대해서 그 크기와 의미를 알고 힘을 쓸 때는 좀 결단하는 결단력을 좀 보여달라. 전 두 가지만 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 재현님이 똑같은 말씀 주셨네요. 윤석열 자신이 문제인데 백약이 무효지요. 변했다면 야당 대표한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만났어야죠. 그랬는데 그렇죠. 뭐. 조호동님 사과를 안 하니 사과값이 비싼 거죠. 모든 그 지금 게 오늘 입장 예, 발표를 안 하는 그 걸로 뉴스에 뭐 총리도 사의 표명하고 한동훈도 사의 표명하고 내가, 뭐 내가 그 비서실 다 사의 표명 댓글에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하냐면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요? 수석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특히 총도 그렇고 할 사람이 없고 월급 필요한 사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자가 하나 있고 또 뭘 복잡하면 본인이 그만두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민심이 착한 민심인 거죠. 왜냐하면 개선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버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탄핵밖에 없잖아요. 이제 밖에서는 뭐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어떤 시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저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이 아니 나라와 국민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이제 우리 190석인데 개혁신당 포함하여 민주주의, 뭐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방에서 정상화시켜야 될 그동안 잘못했던 걸 아까도 말씀드린 총정리를 하고 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버티면. 근데도 안 하면 그때는 정말 이제 주권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지율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박근혜 퇴진 비상국무원 대변인에서 하는데 지지율이 15%에서 10% 정도로 떨어질 때 그때 탄핵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지난하게 있는 게 저는 참 슬픕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 폭력으로 뭔가를 바꾸는 세상은 아니야 되고 그렇게 되면 누가 다치잖아요. 저는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하지만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구하고 근데 정말 그것마저도 도저히 수용 안 한다. 완전 계속 불통으로 독재로 간다. 그리고 계속 언론 탄압하고 나쁜 짓 한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탄핵이든 하야가 보물처럼 터져나올 거다라고.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요. 여가부 장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럼 특별감찰관 임명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지금 방통위도 두 명으로 임명됩니까? 뭐 방심위는 안녕하십니까? 이미 국가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이미 마비되어 있으니까 예, 이거를 국가기관을 구성조차도 못하는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뭘 더 지켜보자 하는 건지가 이제는 뭐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급하게 하자, 분노 감정을 갖고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뭐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헌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지 않는 것도 네. 위반이거든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좀 민주당이나 이제 범야권이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아는 걸로도 지금 국가기관 구성 안 된 게 한 대여섯 군데 돼요. 네. 다 이제 따져 묻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안 될 때 이제 결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호주 대사도 공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여당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저 출당 요구하는 것이 얘기가 안 나올까요? 나올 거 한 번 함운경 후보가 했었죠. 뭐 이제 네. 그건 뭐 네. 그때 당시에 의료계 가지고 하도 속 터져서 하는 얘기였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분명히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될 텐데 여당으로 돼 있으면 일단 이제 지금 전당대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안철수 나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따가 얘기 이제 못할 거고 나경원도 나와서 붙어보자 할 거고 윤상현도 이번에 이제 살아 돌아왔고 김태호도 들어오고 권영세도 있고 이제 주호영도 있습니다. 주호영. 주호영도 있고 뭐 김기현도 있고 뭐 권성동도 있고 근데 이제 다 안 되는 사람만 얘기하시네. 아니 이철규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있다고요. 있다고요. 네. 있는데 윤석열 얘기가 뭐 씨가 먹히겠어요? 그래도 시도하겠죠. 그럴까요? 저는 끝까지 시도한다고 보고요. 네. 그 쭉 말씀하신 그분들은 후보로 거의 정리가 될 거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철규도 있고요. 그런 윤핵관들이 또 나오시겠죠.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더 심각한 게요. 다선 의원 말고도요. 소위 말 배박유라 그러죠.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그 초선 행동대장들 있거든요. 이제 재선됐죠. 이분들 이제 재선됐어요. 이제 아마 더 심하게 기회주의 처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구성원이 똑같아요. 22대로 간판만 바꿔가 달았거든요. 아니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저분들이 갑자기 착해집니까?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납니까 이제 와서?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정치 역정 뭐 역정이라고 하면 너무 길고 최근에 이렇게 하신 것 중에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국민의힘 나온 거. 둘 막판에 어디 안 가고 자기 네. 자리 지킨 거. 그 두 가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뭐 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답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있는 건데. 답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 섣불리 발을 담그는 것은 오히려 정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에 신인규 위원장께서 참 선택을 잘하셨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다 기억할 겁니다. 내일쯤 담화문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사고 나면서 내일 대통령이요? 갑자기 어, 그러거나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상한 건데 저기 하든지 말든지 예, 예. 저는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기자회견 기대하지도 않고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담화문 용산에 문 열고 나와서 그 아스팔트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봐준다. 오늘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압승했다 힘내시자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제가 드렸지만 그래도 이 허전한 마음들 참 감추기가 힘드신가 봐요. 미국 너스 프리슬라님 미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우리한테 댓글 보내주셨는데 선거는 끝났고 조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립니다. 이제 저도 원래의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3년 동안 조국이 얼마나 망가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결자해지라고 국민들이 풀 몫이겠지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실라님 작별 인사같이 있으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위대한 국민들 믿어주시고 위스콘신이라고 하셨던가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갑시다. 지금 너무 그 속 아픈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번에 재외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마음 62.8% 정말 얼마나 나라 걱정이 되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느끼잖아요. 프리실라님 오늘 그 마음 충분히 아는데요. 떠나지 마시고 계속
함께 가십시다. 백운기 앵커님, 영남특파원 조영득입니다. 아쉬움이 뼈저리게 남은 선거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정치를 떠나 사람 된 도리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관심 없고 빨간색이면 그냥 찍는 이들을 보고 분노와 아쉬움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 독립투사들은 얼마나 외롭고 이게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을 자아검열하고 힘들어했을지 100분의 1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동안 해왔듯 이 자리에서 또 싸우겠습니다. 아쉬움은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걸음으로 잘 가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조영등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거 과정에서 정어리 특파원님들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떤 선물을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말씀 요거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참 뭐 비관 내지는 좀 분노 비슷한 마음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사람 생명 앞에서는 좀 겸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그 유족분들은 네. 눈물 속에 있고요. 맞습니다. 또 최승훈 상병 사건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문제는 아직도 박희영 구청장이 월급 받고 있어요. 근데 박희영 구청장을 늦도록 영향력 넣은 사람이 권영세 의원입니다.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근데 권영세 의원이 또 공천받고 또 당선됐어요. 그리고 그 바이든 날리면 때 전 국민의 청각을 우롱했던 김은혜 같은 사람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도 뭐 관제대모 논란이니 뭐니 해서 강승규라는 시민사회 수석도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라고 무슨 법률 검토해가지고 보좌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운대 나가가지고 또 당선됐습니다. 거기다 윤핵관들 뭐 박성민, 윤한홍, 뭐 권성동, 이철규 또 장재원의 아바타 거기다가 뭐 초선 아까 재선됐으니까 배박유 이런 분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을 대변 뭐 제가 아예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어떤 반성과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지를 않는데 또 들어가서 한다. 거기다가 또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자 이상민 장관 아직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제 남 탓하기도 싫고 누구에게 이제 기대를 걸기도 싫고 딱 하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법야권 200석을 목소리 제가 높여서 외쳐왔던 거고 절절한 마음으로 외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분들 속상하시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야당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정도 의석을 그래도 국민들께서 확보해 주셨으니까 정말 무겁게 그 책임 인식하시고 감당 못할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중걸 소장님 고개를 쓰고 이제 아니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뭐 지금 애청자들께서 나경원 후보와 박덕흠 후보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떻게든 그 국민의힘에서 좀 비교적 괜찮거나 개혁소장파들은 거의 안 보이고 와 어쨌든 최악의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200승 안 된 것도 속상하지만 사실 기록적인 압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면면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전 이채 양명주에서요. 네. 양명주보다 전 이채가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양명주는 그냥 예. 뇌물이고 예. 뭐 개인 비리 범죄들이니까 뭐 나중에 좀 정리한다 치더라도 이채라고 하는 그 앞에 부분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네. 아직도 해결을 대한민국이 못합니까? 그러니까 임종득도 됐잖아요. 당선됐어요. 사실 다른 저도 똑같아요. 이채 악명 중에 더 가슴 아프고 절절한 건 이태원 참사와 최성병 사건 그다음에 이제 오특고전에서는 오송 참사. 이 피해자들을 윤석열도 한동훈도 아직까지도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맨 동료 시민 만난다고 하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말로 해결되냐고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나 2년 동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뭘 더 기대하면 유족들을 앞으로 3년 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뭐 총평, 뭐 의석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들어간 분들을 보십시오.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출구조사하면서 그 용산 전 이전부터 어느 지역을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용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용산이 많이 보수화돼 있고 원래 보수가 강한 네.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 때문이라도 예, 그래서라도 용산은 꼭 그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표결 아까 그러니까 그 투표함을 열고 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다리에 힘이 풀렸었어요. 그 양평의 핵심 김성규 의원도 들어갔습니다. 아,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 말하는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튀어나올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럴 맞습니다. 겁니다. 아마 또 네. 기회주의가 딱 한번 봅시다. 예, 아주 그냥 정말 특징이죠. 이번에 200석을 반드시 넘겨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4월 10일 날 발표해야 되는데 꼭꼭 숨겨뒀던 나라 빚 얼마입니까? 1126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22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요. 그전에 코로나 지원금 막 이런 거 엄청 비판했던 윤석열이에요. 퍼줬다고. 그래서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라 빚이 이렇게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 정권 끝장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100석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무효화할 겁니까?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도 참 많은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두 시간 동안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839명 역대 최고 기록 세워주시고 끝날 때까지도 3만 명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두 시간 동안이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좀 정리하고 또 슈퍼챗 소개 못해드린 분들 정리할 동안에 여러분 기다리시는 참치 광고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혜빈님, 저는 백운계 정치 1번지가 너무 좋아요. 항상 울상인데 웃게 해주거든요. 웃으셨다면 제가 감사합니다. 푸른바다님, 5만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윤준수님, 전북대학교 학생입니다. 보수인데도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도와준 김철근 실장님, 보수개혁을 위해 민심동행 창당하신 신인규 위원장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보수가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셨네요. 윤준수님께서 보내주신 격려 두 분께서 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구독 안 누르신 분 안 계시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그래도 19,000명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댓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오늘 네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내가 이 이야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너무 명언을 많이 남겨주셔서 민심동행 이제 창당준비위원장님이잖아요. 근데 창당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창당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민심동행이라는 그 일종의 주권자 모임이잖아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랑 연대해가지고 방금 주창하셨던 거 활발하게 같이 힘을 모아서 투쟁이면 투쟁, 정책이면 정책, 방송이면 방송,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좀 예. 하게 됐어요. 같은 민이네. 예, 그러니까 예. 민심동행 민생경제연구소. 아. 큰 형님으로 알고 잘 살고 있는 아, 민심동행이 아, 민생경제연구소. 저희들도 보시고 예. 좀 민간 하겠습니다. 조직들도 정당령이 아니지만 예.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좀 더 더 힘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민간이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름이 똑같길래 예. 민심동행이 오늘 신문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귀한 말씀 참 제가 저희가 짠 건 아닙니다. 예. 약속 대련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고기가 절로 껐덕이져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 농담했는데 예. 사실 민생경제연구소 민심동행 두 분이 추구하는 가치 제가 진적으로 항상 지지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 네.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철근 총장님, 안진걸 소장님, 신인규 위원장님, 김성한 평론가님 네 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오늘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간절히 열망했는데 안 돼서 속상하다 생각하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200석 넘었다. 아마 오늘부터 폭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당장 내려와. 당장 출국 금지시켜. 이제 저것들 어디 못 도망가게 해야 돼. 김건희 어디 있어? 나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정의리원 계시지만은요. 그래도 세상을 조금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박정희가 죽고 이제 서울의 봄이 왔을 때 많은 국민들 드디어 이제 박정희가 죽었다. 독재가 끝났다. 이 나라의 민주화가 이제 곧 시작될 거다. 찬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만나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위험하다. 이게 예상했던 식으로 박정희의 독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김정기 총탄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곧바로 12.12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 전두환은 정권을 찬탈하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꾸며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납니다. 민주화 항쟁, 여러분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항쟁은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운동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 이전에 이미 백주대낮에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되겠다 해서 일어난 것이 광주항쟁입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광주를 제압하고 진압하고 국보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가져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79년에 박정희가 죽어서 곧바로 이 나라가 민주화 되는 줄 알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전두환이 끝나면 또 곧바로 이제 민주화 정권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5년이 또 늦어집니다. 왜?
노태우가 돼서 이렇게 역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됐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전한다. 그래도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힘든 길을 거쳐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 진전한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잘못된 정권 바꿔도 봤죠. 선거를 통해서 깨우치게도 해봤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 겁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1948년에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2024년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776년에 독립한 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자랑스럽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잘 살게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속상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심판할 거 심판하고 그러면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의리언들이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